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두 분은 여신인가요? 여왕인가요? 음색 여신 보컬 퀸 선우정아씨 흰씨와 함께합니다. 선우정아씨 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또 보는 라디오가 켜져서 저희 청취자 애칭이 주주분들이세요. 네,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주주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저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수 흰 박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조진우님께서 와 제가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던 분들이 다 나오네요. 아, 행복한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저희가요 그 1부에서 맞아요.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저랑은 완전 초면이시잖아요. 그쵸? 완초예요. 완초. 제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 미치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CM 블로그 나왔을 때 완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완초, 저희는 완전 초면이다, 완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또 완초라고. 혹시 두 분은 서로 이렇게 마주친 적이나 있으신지? 저번에 있어요, 저희는. 네. 아 그렇구나. 음악 방송에서 많이 뵀어가지고. 네. 아 음방에서. 아 그리고 또 선우정아 씨는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 상상이라는 곡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고,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겹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뭐 보통은 지겨울 정도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니까 또 다시 이 노래를 또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영광이었어요. 또 우리 흰 씨랑도 제가 인연이 있는 게 인연이 있는 게 저희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 있거든요.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졸업하고 아 맞아요. 대선배님으로 아직 졸업을 하신 거죠. 아유, 아닙니다. 아 혹시 몇 기? 저 6기입니다. 아 6기시구나. 선배님. 아 제가 3기여가지고 완전한 대선배님.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저희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도 이게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과가 서로, 달라서 맞아요. 저는 연기예술과였고 흰 씨는 실용음악과였는데 그렇습니다. 와 정말 제가 충격 먹었던 기억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슈퍼스타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의 꿈을 펼쳐라. 네, 너의 꿈을 펼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처음 흰 씨가 이제 부르는 에일리 선배님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와 진짜요? 정말 충격을 막 정말 그냥 진짜 충격 경악스러웠던 그런 경악까지? 기억이. 네, 너무 너무 잘하시고 약간 어떻게 저 작은 체구에서 저런 에너지를 뿜어내시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에요. 3기 선배로서. 어머 선배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또 일단은 아, 두 분이 이번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일단 박수! 네. 축하합니다. 너무나 저희가 한 분씩 얘기 나눠볼 건데 먼저 선우정아 씨부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규 앨범 너머의 두 번째 파트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이번 정규 앨범은 저희 어떤 우주를 좀 담아낸 느낌인데요. 그래서 뭐 평행 우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디로 난 가겠다. 저희 이제 앞으로의 어떤 포부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전적인 뭐 평소에도 자전적인 곡을 많이 쓰지만 특히나 좀 자전적인 앨범이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뭔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우주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하니까 되게 좀 자유로운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그렇죠. 이끌리는 대로 막 유영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앨범에 부제가 있더라고요. 화이트 쉐이드. 네. 어떤 의미예요? 제가 앨범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시리즈 형태로 발매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블랙 쉬머였고 이번에 발매된 게 화이트 쉐이드인데 좀 흑과 백으로 이제 다른 분위기의 곡들을 모았다라는 걸
이제 한눈에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어둠에서 그 먼지들이 좀 보이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밤에 별들이 더 빛나는 것처럼 오히려 좀 희망 파트였고 그리고 네. 화이트 쉐이드는 오히려 이제 나의 그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여준다. 환하게 그런 의미로 화이트 쉐이드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와 뭔가 이 그늘이 지면서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게 네. 뭔가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 약간 그런 그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림자나 이렇게 생기는 게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면서 진짜를 보게 만드는 뜻. 그런 와. 뭔가 그쵸? 이거를 앨범 소개 그랬어. 아닙니다. 뭔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정말.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게 더블 타이틀 곡이더라고요. 네. 욕심과 시샘 이렇게 두 곡인데 네. 곡 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욕심은 네. 좀 제가 그릭 요거트 같이 꾸덕한 곡이라고 설명을 우와.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너의 욕심을 욕심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가 나를 욕심내주기를 욕심낸다. 아~ 그러니까 결국엔 제 욕심, 엄청난 욕심에 대해서 이제 담은 곡이고. 그 욕심이 진짜 큰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 네. 욕심내줘 이게 아니라 욕심내줘 약간 이렇게 꾸덕하게. 아, 꾸덕하게. 네, 욕심을 농축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시샘이라는 곡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건 되게 듣는 순간 일기 같은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또 이제 SNS가 이제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네. 좀 남들의 삶을 좀 가까이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이 시기 질투 요거에 대해서 네, 써봤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타이틀곡들이 다 욕심, 시샘, 우리의 약간 감정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앨범을 준비하시면서 이 노래를 쓰시기 전에 네. 이 뭔가 감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여다보고 막 엄청 고찰을 많이 하셨었던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좀 평소에 그러는 게 좀 강해요. 아 평상시에? 네, 네 평상시에 계속 네. 예전에 3집에도 저의 배신에 대해서 욕심, 시샘? 배신? 배신. 절망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우정아 씨의 신곡은 잠시 후 3부에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흰 씨도 13일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제목이 오늘 노을이 예뻐서인데 오늘 노을이 예뻐서 뭔가 좀 약간 뒤에 뭔가 슬플 것 같아가지고 네 뒤에 말들은 사실 약간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거 어떤 곡인지 마음껏 소개해 상상하셔도 주세요. 되고요. 네 노래 가사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평탄한 날에 은근히 슬퍼지고 막 은근히 뭐 이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되게 평범하기 그지없는 날에 되게 기분이 다운되고 또 되게 그때의 뭔가 센치한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축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 노래는 약간 나의 지난 사랑했던 나의 모습들 네. 그리고 뭐 이제는 지나간 미운 너지만 네. 뭐 그 모습들이 네. 생각날 수도 있고 네. 되게 고마운 그러니까 사랑의 다양한 존재들과 고마운 모습들을 조금 담아낸 노래입니다. 아 그러면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뭔가 좀 노을이 질 때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좀 들으면 더 감정이 이렇게 또 올라오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정말 이 노래가 잘 돼서 국민 노을송이 되면 어떨까 하는 국노송이. 그런 네, 그런 욕심 저의 그런 욕심이 담겨져 있고요. 완전히 아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풋풋한 사랑을 했던 잊고 있던 나의 예쁜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올리셨나봐요. 그렇죠. 뭐 그랬을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노래 그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말을 되게 좋아해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에 잠들지 못했던. 그러니까 다 줬는데도 더 네. 주고 싶, 더 주고 싶은데 네. 더 줄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잠들지 못했던. 네, 잠마저 네. 이루지 못했던 네. 그런 가사를 보고 너무너무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되게 그렇게 한없이 주고도 아쉬워할 수 있는 분이 또 우리 가족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 맞죠. 네. 뭐 물론 네, 아직
그런 사랑을 해본 네.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들으면서 아 내가 과연 막 지난 사랑들을 생각해봤을 때 내가 과연 정말 다 줬는데도 다 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나? 어허.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딱 부모님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모두가 약간 대상을 자유롭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네. 그럼 또 반려동물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아니 흰씨 하면요 이 또 고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노래가요 제가 듣는데 와 이건 정말 이번에도 너무 높더라고요. 예. 이거 어땠어요? 처음 들어봤을 때? 저는 네. 이제는 이 정도면 작곡가님들 이렇게 밑보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실수를 했길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시지? 내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을까? 뭐 전생에 우리는 악연이었을까? 근데 진짜 그만큼 흰 씨에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그쵸?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이게 부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녹음하다가 다시 해보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 네. 막 이미 영혼은 막 뛰쳐나가고 있거든요. 아 이미 다 영혼이 다 털렸구나. 네네네네. 아, 그렇지만 저희는 또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우정아 씨 흰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1077 또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노래를 들어볼 건데 먼저 흰씨의 라이브부터 만나볼게요. 요즘 같은 날씨와 딱 어울리는 흰씨의 신곡입니다. 오늘 노을이 예뻐서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조금 지친 걸음으로 혼자 걷고 있는 길 숲 사이 하늘이 분홍빛에 물들어갈 때면 기억의 창이 열려 그날의 바람과 공기 그날의 떨림과 온기 기억은 선명히 돼
나의 일부처럼 와 와 와 흰 씨의 오늘 노을이 예뻐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이게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고도 네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잠들 수가 없다고 네. 잠까지 못 이루는 잠까지 네. 못 이루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면서 3단 고음까지 가버리는 게 아 진짜 들으면서 저도 약간 코가 좀 찡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딱 머릿속에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저희 반려묘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선우정아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같은 보컬이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작곡가님들이 네. 악랄하시다는 악랄! 아, 그 생각을 또 가장 네, 이렇게 네. 어 되나 그러는데 이제 또 올라가 이렇게 되면서 그니까요.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배형진님께서 이게 라이브라니 음원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완벽하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차이 있고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없는 거죠. 사실 그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지금이 네. 굉장히 이른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예,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른 새벽이라 네. 약간 목이 잠겨 있어서 속으로는 약간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아이고. 네, 음원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라디오 끝나시고 오후에 또 이렇게 노래 부르시나요 혹시 다른 곳에서?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좀 이렇게 목을 풀고 가셔도. 그렇죠. 여기서 그냥 목 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4831님 문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혜원 씨. 와 네. 시든꽃에 물 줄 때는 수도요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노을 보러 가야 해서 기름값 많이 나오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의도치 않게 제가 지갑을 열게 했나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자, 감사합니다. 라이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음색 여신 보컬 퀸 선우정아씨 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선우정아씨가 11월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귀호강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해야죠. 네. 공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단독 네. 공연 너머라는 앨범과 동명의 제목을 붙였고요. 네. 그래서 어디론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너머로 계속 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네. 너머라는 공간감,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간감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게 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뭐 곡 리스트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의 그렇다고 너무 신곡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또 과거에 사랑받았던 노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뭔가 과거, 현재, 가까운 미래까지 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간적인 재미도 드리고 우와. 인터스텔라 시간여행 약간 그런 게 좀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설명 들으니까 약간의 그 전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네. 전시장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일 것 같고 네. 자 우리 선우정아 씨 단독 콘서트 넘어요. 11월 16일 토요일부터 11월 17일 일요일까지 광운대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티켓이 오픈된다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주 여러분 클릭. 네, 많은 관심과 사랑 광클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선우정아씨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3부에서는 선우정아씨의 라이브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12시!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사계절 내내 들어도 좋지만 특히 가을에 들으면 더 좋은 목소리 선우정아, 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우리 이혜리님께서 주디 12시엔 주현영 고교 후배인 오디션 프로서 너무 잘해 경악이라고 기사 났다고.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이 경악이란 단어가 더 눈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너무 잘해서 충격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네, 왜 이런 강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뻔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탁월한 단어 선택이었어요. 네, 경악스러웠다. 네. 경악. 네네. 헤드라인이 정말 자극적이고 눈에 쏙 들어오고. 네, 모쪼록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럼요. 쓰셨다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터뷰 코너 속의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헤드라인 써봤쥬? 두 분에 대해서요. 기자님들이 정말 많은 기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과 관련된 기사나 인터뷰들을 찾아서 헤드라인에 빈칸을 뚫고 그걸 퀴즈로 내드릴 거예요. 어렵다. 네. 어렵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 뭔지 알 것 같다? 그럼 바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각자 두 문제씩 총 네 문제 드릴 거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도 다 같이 맞춰주세요. 아니 두 분은 평소에 이렇게 이제 검색창에 이름을 쳐서 기사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편이세요? 검색을 해보긴 하는데 그렇죠. 예. 기사는 많이 안 못 봤던 느낌이에요. 아, 네. 진짜요? 예. 아, 일부러 안 보시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사를 써주셨을지 모르니 뭔가 설레고 동시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패션 위크 때 종종 초대받았을 때 그때는 기사 보기 좀 두려운데 맞다. 사진이 또 많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쵸? 그거 말고는 저는 인터뷰를 아예 했었던 기사 말고는 네.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제 기사도. 정말요? 네. 희 씨는요? 저도 인터뷰를 했을 때는 네. 엄청 열심히 이제 찾아보는데 내가 말을 잘했을까? 조리개 잘했을까? 하면서 이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보는데 네. 저도 약간 오늘 검색하기 무섭다 하는 날이 있어요. 아,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갑작스럽게 사진을 시켰을 때. 맞아, 맞아. 약간의 소 민낯일 때? 맞아. 네, 약간 그럴 때 약간 조금 무섭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한번 오늘 우리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선우정아 씨부터입니다. 2013년 5월에 올라온 기사예요. 꽤 오래전이에요. 네. 기억이 나실까요? 자, 선우정아 땡땡 같은 힐링 뮤직 거친 듯 털털함이 매력. 이거 저 이거요 진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땡땡 같은 힐링 뮤직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11년 전 아닌가요? 네. 그쵸. 네, 11년 전에는 언행이 굉장히 지금과 달랐을 텐데. 언행. 아, 그때 좀 더 필터링이 없었을. 아, 그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 계속 변하니까 사람. 네, 맞아요. 네. 땡땡 같은 힐링 뮤직? 또 진짜 네. 너무 좋은.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좀 더 네. 생각이 지금과 달랐다.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좀 없고 약간 좀 더 날것의 느낌일 수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때 제 자신을 그 괴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었던 기억은 나거든요. 괴물? 네. 괴물과 같은 힐링 뮤직? 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괴물과 같은 힐링 뮤직은 약간, 괴물인데. 그러니까 괴물 네. 주식회사 그 애니메이션처럼 귀엽다. 약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굉장히 귀여운데 그러면 괴물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괴물이요? 자, 그러면 진짜 정답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정답은요 바로 소주였습니다. 아니 저는 소주를 태어나서 네, 네. 제가 잘 못 마셔요 진짜. 에? 근데 소주와 같은 힐링뮤직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왜 이러지? 아니 저는 이제 네. 다른 술들을 좋아하고 소주는 네.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말을. 자, 이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와. 촌스러워 보일 정도로 거친 가사는 모두 의도된 표현들이다. 와. 털털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낙심에 빠진 누군가에게 건네는 소주 한 잔 같은 음악을 이제 만들고 기억나세요? 싶었다라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 만들었던 네. 2집 앨범을 네. 친구랑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얌마 괜찮아 네. 이게 앨범 제목이 It's Okay Dear거든요. 아 우와 잘 어울린다. 네, 근데 네. 자기야 괜찮아 이게 아니라 얌마 괜찮아 이런 걸 원했다. 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주를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SNS를 보니까 정말 세상 어, 행복한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소주를 따르시는 사진이 있다고. 세상에 저희가 사진을 받았는데 제작진분들이 무서워요. 이런 거 어떻게 찾으셨을까. 네. 진짜 옛날이에요. 선우정아 씨께서 지금 보조개 들어가셨고요. 네, 지금 네, 굉장히 네. 설레하면서 입을 이렇게 어? 앙 다물시고 앙 다물고 계세요. 다물고 네. 지금 똘똘똘똘 지금 소주를 따르고 계시거든요. 되게 설레는 표정이었는데 아, 아니 저 때 그 되게 네. 오랜만에 그 뭐라 그러지 다이어트를 네. 하다가 전라도에 있는 피순대집 같은 데 갔던 것 같아요. 못 참지. 그럼 소주를 안 시킬 수가 없었겠네요. 네, 제가 이제 순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내장이랑 이런 거를 육사심이 네. 아, 육사심이 독. 네. 육사심이와 피순대가 있다면 네. 소주를 안 시킬 수가 없다. 이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마실 수밖에 없다. 네, 한 잔 마셨을 겁니다. 그 한 잔을 정말 소중하게 그럼요, 아까 그 표정으로. 아까 그 소주잔을 되게 자꾸 소중하게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소중하셨나 봐요. 네. 근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또 선우정아씨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우, 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아, 네. 그래서 종종 이제 듣고 운다. 저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드라이브 하다가 네. 많이 울었습니다. 아, 드라이브 하다가 진짜요? 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약간 그 여주인공처럼 네, 네. 네. 그날만은 내가 여주인공이다. 그럼요. 네. 비련의 여주인공이 그럼요, 되죠. 그럼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네. 혹시 그러면 네. 이렇게 뭔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네. 좀 기억에 남았던 분이나 그런 사연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사연들은 다 네. 정말 너무 빛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뭐 하나 찍기가 좀 그렇고 네. 저는 공연장에서 네.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오열하시던 남자분이 기억이 나요. 아, 들으시면서? 네, 진짜 딱 그냥 비주얼만 봤을 때는 너무 뭔가 이렇게 뭔가 할리 같은 거 타고 다니실 것 같은 네. 거친 분이셨구나. 아예 그런 약간 와일드하신.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되게 이제 자기 자신도 잘 꾸미신 오. 그런 덩치도 있으신 멋진 남자분이었는데 네. 진짜 엉엉 우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시다가도 거기에 영향을 또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쵸? 눈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저분의 어떤 이게 울음이 해소하는 그런 행위니까 네. 저 행위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래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그 순간이 되게 고귀하네요. 아, 네, 진짜 너무 그쵸? 네 귀한 순간이었어요. 저였으면 맞아요. 그냥 같이 울었을 거예요. 하다가 왜 울어? 저 F거든요. 울지 마세요.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그러면요 이제 진짜 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흰 씨 차례예요. 네. 자 2019년 2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흰 차세대 땡땡이 되고 싶어요. 차세대 땡땡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차세대 네. 땡땡 차세대 뭐가 제가 제입으로 이런 말 왠지 네. 그 약간 그 추측을 추리를 해보자면요. 네. 이때 제가 많이 신인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신인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차세대 그 OST 퀸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 OST 퀸. 네. 그럴 수 있다. 자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정답은 OST 요정이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2019년이면 진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맞아요.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인터뷰 기억나세요? 어 네. 막 되게 다양한 거 물어보셨는데 네. 되게 그때 아무 잘못을 하지도 않고 기자님께서 저를 혼내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 신인이면 되게 혼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늘 혼난다 생각하고 네. 있죠.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에도 저는 이런 이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대답하고 네. 그때 대답했던 말 중에 하나가 OST의 네, 요정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OST 작업을 그 이후에 또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OST 네. 요정? 인정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리고 이제 원인이 이때 참여했던 그런 작품들은 다 챙겨보시는 편인가요? 어,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드라마에 또 하필 막 이제 되게 달달하고 네. 되게 중요한 장면에 제 그쵸. 목소리가 딱 나오면 막 춤춰요. 너무 신나서 춤추고 네. 막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서 제 핸드폰으로 찍어요. 너무 행복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진짜요? 제가요 어저께 어쩌다가 이제 영화 어떤 회식 자리에 갔었는데 그 회식 자리에 감독님께서 그 영화의 사운드가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길래 그 효과 음악 효과가 오. 제가 근데 그 이렇게 사운드를 꽉꽉꽉꽉 채워놓으신 이유가 있나요?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은 이 영화 이 작품이 오케스트라의 음악 한 오케스트라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OST도 그 작품의 어떤 진짜 이게 오케스트라 작품이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그쵸. 작품에 네. 거기에 뭔가 그 장면을 확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맞아요. 진짜 너무나도 짱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게 되네요. 아 저도예요. 네. 저도.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선우정아 씨 차례입니다. 아이고. 이번엔 2014년 7월에 올라온 기사고요. 자 땡땡 선우정아 실검 1위 소감. 우와. 우와. 네. 뭐야 이게? 일단 선우정아 씨가 실검 1위를 하셨는데 소감이 우와였고 땡땡 선우정아거든요. 이게 이름 앞에 온 거면 수식어의 느낌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두 글자인 것만은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네. 뭐 땡땡땡땡이 될 수도 있고 땡땡땡이 될 수도 있고 뭐였을까요? 아니 너무 옛날이에요. 10년 전이면 네, 네 힌트를 혹시 네, 힌트 주실 수 없나요? 힌트는요 아까 아까 살짝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 단어를 잠시 지나갔는데 혹시나 그걸까 했는데 괴물 선우정아. 자 정답은 바로 예. 홍대 괴물이었습니다. 아 괴물 앞에 또 뭐가 붙었네요. 그쵸 네. 그쵸 그냥 괴물은 아니고 네, 네, 네. 홍대 괴물 선우정아라고 왜냐면 또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괴물 같은 실력의 싱어송라이터라서 이 홍대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다고. 근데 이거를 옥상 달빛 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뭐 지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그런 얘기하다가 마녀 이런 얘기 너무 식상하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근데 이미지는 좀 마녀 같은 이미지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음악이 스스로 네. 뭔가 마녀보다는 좀 다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언니들이 그럼 괴물 어때? 도깨비? 뭘? 도깨비? 도깨비도 좋다. 그래서 도깨비 네. 같은 느낌으로 괴물이라고 하자. 이야. 좋아요. 뭔가 또 마녀는 너무 또 딱 뭔가 딱 여성, 여자의 느낌이 네. 있잖아요. 네, 독한되는 네. 느낌이 있는데 뭔가 네. 홍도 괴물 하면은 남녀를 다 아우르는 네. 그런 느낌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요즘도 혹시 홍대 괴물이라는 수식어를 종종 들으시는지. 아 근데 사실 제가 홍대에 살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홍대가 정말 멀어요 집에서. 세 번 전. 단 한 번도 그 근처에 산 적이 없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홍대 클럽 위주로 활동을 했을 때가 있었지만 네. 요즘에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네. 이제 홍대는 조금 이제 떨어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괴물은 계속 제가 가져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2024년 버전으로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은 그럼 혹시 그냥 괴물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디 괴물 또 정확하게 좀 지칭이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칭이. 저는 약간 이렇게 네. 대한민국의 괴물. 아 예. 근데 저는 대한민국 말고 더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우주. 아, 우주. 우주 괴물. 우주. 대세계 괴물. 너무 좋죠.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약간 이제 네. 그 둘리를 찾아 헤매는 둘리 네. 엄마의 심정처럼 우주를 고운 목소리로 약간 야, 둘리야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그냥 우주 괴물이 사실 딱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흰 씨의 헤드라인입니다. 네네네. 2019년 9월에 올라온 기사고요. 흰 본명은 박혜원 땡땡 꿈꾸며 흰으로 활동. 네, 이 당시에 컬투쇼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이 기사로 올라왔던 거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뭘 꿈꿨을까요, 이때? 그러니까요. 뭘 어떤 걸 꿈꾸면서 흰으로 활동을 했다. 뭐였을까요? 힌트는 뭔가 뻗어나간다? 아, 해외 진출? 뭐 이런 걸까요? 자, 정답은요. 해외 활동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본명 박혜원의 발음이 어려워서 아, 해외 활동을 꿈꾸며 휜이라는 예명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또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휜 씨 예명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거라고. 맞습니다. 그쵸? 제가 이 데뷔를 하면서 활동명을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네. 대표님께서 이제 작가님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한강 작가님 책을 이제 읽게 됐어요. 네. 그래서 흰이라는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다양한 그 흰 것의 것들로 한강 작가님의 그런 사색들이 담긴 그런 소설책인데 그 책을 읽고 그런 구절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오직 너에게 흰 것만을 건넬게 라는 그 구절에 네. 아 내가 가수가 되어야 된다면 되게 이런 마음으로 어떠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네, 음악을 네,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흰을 좀 따왔습니다. 너무 좋다. 와, 근데 보통 이렇게 예명을 지을 때 그 소속사 대표님이시죠? 네. 그 대표님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는 것도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요. 네. 한번 옛날에 한번 되게 한번 놀러 갔다가 그 거실에 책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우. 아, 진짜 너무 좋은 인연으로 네, 인연. 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헤드라인 써봤쥬 함께 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이번엔 우리의 우주괴물 서정아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네, 최근에 발매한 너머의 파트 2 화이트 쉐이드의 타이틀곡 욕심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우정아 씨의 이번 앨범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하나죠. 욕심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라이브 청해볼게요. 다 필요 없어
너의 삶에 꼭 넣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우정아 씨의 욕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눈 감고 상상해 봤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근데 약간 심해의 뭔가 바닷속에서 막 나를 사랑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막 수영 막 유영해서 막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 원래 이제 막 햇볕이 이제 막 들이우잖아요. 맞아요. 그 햇볕이 보이는 나는 심해에 있는데 저 햇볕을 보면 막 뭔가 이렇게 헤엄쳐 가는 뭐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노래를 다 듣고 나서는 되게 막 벅차더라고요. 막 숨이 막 감사합니다. 숨을 못 쉬었어요. 네, 정말. 맞아요. 네. 또 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숨을 못 쉬겠는 게 이 나의 호흡이 이 노래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되게 이 네. 감정을 깨면 어떡하지? 그래서 숨도 되게 조심스럽게 쉬게 만드는 네.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 고품격 라이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두 분 가시기 전에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요. 행운의 돌림판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오. 두 분이 저 대신 돌림판 좀 돌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외쳐. 아, 저희가요. 이거 돌려 돌려 돌림판 되게 귀엽게 하고 있거든요. 귀엽게 해야 되나요? 돌려 돌려 돌림판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러면은 돌에 네. 돌릴까요? 돌려 돌려 돌림판. 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돌려 돌려 네. 돌림판. 자, 다 같이 외쳐볼게요. 돌려 돌려 돌림판. 네, 오늘 행운의 글자는 현입니다. 네, 다섯 분 추첨해서 외식 상품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두 분 오늘 어떤 시간 되셨나요? 저는 네. 일단 이렇게 네. 새 앨범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또 라이브에 대한 또 현영, 주디의 감상이 네. 저한테도 또 너무 힘이 돼서 아. 앞으로 남은 활동들을 그 덕분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희님과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눠본 건 처음이라 맞아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또 우리 희 씨는요? 네, 아 저는 오늘도 완초잖아요. 완초초면 완초인데 네, 완초인데 진짜 또 제가 오늘 또 처음 또 나오는 거라서 네.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너무 평소도 잘 재밌게 듣고 있었던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나왔고요. 또 반가운 마음과 함께 신곡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과 선우정아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현영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가장 삼겹살. 네네. 저 6기 후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도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이런 감상을 느끼게 해주셔서 두 분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또 라이브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우정아 씨, 흰 씨,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